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맥전 포항이 내려다보이고 남해 바다가 시원하게 조망되는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남해에 전망이 좋은 곳에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주말저택으로 활용이 가능한 오늘의 전원주택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추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15분 거리에 삼천포가 있고요. 25분 거리에는 사천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30분 거리에 고성읍내가 있고요. 해당 토지에서 30분 거리에 신월IC가 있고요. 40분 거리에는 고성IC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으로 고성공룡박물관과 해수욕장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고요. 특히 해양 토지 좌우로 용암포항과 맥전포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용암포항은 남해에서 인기가 많은 섬인 사량도로 들어가는 최단거리 항구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맥전포항은 2005년부터 국가가 공개발해온 항구인데요. 어천어항 복합공간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해양생태 관찰테크와 테크전망대, 해안도로 등을 두루 갖춘 휴양 및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마산해수청은 맥전포항을 개발하여서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항에서 바다와 어업, 문화관광, 휴식 등이 연계된 해양 웰빙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맥전포항인데요. 해양테크와 해안도로 등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당 토지는 맥전포항과 남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대가 낮은 산지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후 좌우로 조망이 아주 좋고요. 앞으로는 맥전포항, 뒤로는 용암포항이 조망이 됩니다. 해당 토지 부동산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해당 토지는 두 필지인데요. 분할 매매도 가능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요. 옆에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면 해당 토지까지 진입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측 토지의 면적은 495제곱미터, 약 149평이고요. 좌측은 725제곱미터, 약 219평입니다. 우측 토지의 대지폭은 가로폭 약 23m, 세로폭 약 21m, 좌측은 가로폭 약 32m, 세로폭 약 21m입니다. 해발고도는 100m 내외이고요. 지목은 전, 형상은 사다리형, 지형은 완경사, 방위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고요. 해당 토지 주변으로 악취발생시설이나 분진발생시설 등의 유해시설은 없지만 시골의 특성상 해당 토지를 기준으로 남쪽에 분묘가 위치합니다. 이 점은 해당 토지를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임야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경계를 보시면 해당 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임야이고요. 공인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용 산지는 보전 산지 중 하나로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자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 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입니다. 공익용 산지에는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의 농림어업인은 주택을 건축하실 수 있고요. 타 지역의 일반인은 건축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해당 토지 뒤편을 보시면 소유주가 임야 중 일부분을 정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토지 이외에 임야를 매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유선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전후 좌우 사방으로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조망이 아주 좋고요. 앞에는 맥전포항, 뒤로는 용암포항이 조망이 됩니다. 해당 토지 바로 옆에 현대식으로 전원주택이 건축되어 있고요. 해당 토지를 보시면서 어떤 전원주택을 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남해 바다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해당 토지에서 남서쪽으로 조망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맥전포항이 위치해 있고요. 항구 근처에는 해양생태관찰테크와 테크전망대, 해안도로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진입로는 약 4m 정도의 넓이로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비교적 평탄화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건축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해당 토지가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고 앞뒤로 가리는 것이 없고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아주 좋습니다. 해당 토지 뒤편에 임야입니다.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을 해놓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 자세한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남해 바다와 맥전포항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나만의 따뜻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오늘의 토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인생 부동산이었습니다.